43과 철근을 옮겨 놓으세요. 대화 1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 해야 할 작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거푸집을 설치하고 철근을 조립하는 일을 할 겁니다. 저희 팀은 먼저 여기 있는 철근을 3층으로 옮겨 놓을 건데요. 철근을 모두 옮겨 놓은 후에는 건우 씨가 거푸집 설치팀 반장에게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거푸집 설치팀에서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네, 알겠어요. 작업이 끝나면 바로 보고할게요. 그 후엔 바로 조립 작업을 시작할게요. 자! 그럼 시작합시다. 대화 2 모니카 씨, 내일 오전에 납품할 물건 포장은 다 끝났지요? 네, 대리님. 크기별로 분류해서 따로 포장해 놓았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좋아요. 같이 가봅시다. 대 자가 서른 박스, 중 자가 마흔 박스. 어? 그런데 소 자가 왜 서른 박스밖에 안 돼요? 네? 서른 박스 아닌가요? 여기 주문서에 서른 두 박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서 물건 있는지 빨리 확인해 보세요. 43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오전에 무슨 작업을 했어요? 벽돌을 옮겼어요 2번 상품을 포장해 놓았어요? 네 포장에 놓았어요. 3에서 4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상품은 모두 분류에 놓았어요? 4번. 공사장에서 땅을 파는 작업이 끝났지요?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이제 거푸집 설치 작업이 끝났으니까 철근 조립 작업과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A조는 철근을 3층으로 옮겨 놓으세요. 그리고 강반장님은 콘크리트 좀 확인해 주세요. 강반장님 레미콘은 이미 들어왔지요?